자, 율촌화학인데, 지금 보면 율촌화학이 오늘 파우치 필름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올랐는데, 잠깐만, 이게 후성도 잠깐 보고, 솔브레인.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요번에 거래량이 대부분 다, 뭐, 최고 거래량이 다 터졌습니다. 그쵸? 뭐, 이것도 율촌화학도 최근에 연내는 상당히 높은, 요런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이런 식으로 됐고, 요렇게 이제, 요렇게 올라가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만져줬을 때 요로 올라간다고 했죠. 수급에. 그런 요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응용을 해서, 자, JNK 히터가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거래가 제일 많이 터졌던 게 어디였어요? 여기죠. 그죠? 그걸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빠졌죠. 또 미코 같은 것도 이제 여기서 고가 분위기에서 그큰 거래가 딱 터지고 이제 그 이후로 한달 정도 오르다가 이제 빠졌는데. 지금 율촌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거래를 동반했다는 것 자체가 이 파우치 필름에 대한 기대감이죠, 사실.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항상 이 어느 정도의 그 거래량이 소화될 수 있는 거래량을 초과해서 거래가 많이 터져버렸을 때는 항상 그 고점이 형성될 때가 대단히 높아요. 그럼 지금 율촌화학이나 지금 후성이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은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이 평소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량이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평소 때는 거래가 없었다가 이때만 유독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달에도 이만큼의 거래가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 대한 관심을 이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모나미를 잠깐 볼게요. 자, 모나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필기구를 팔아가지고 이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라고 봐야 되죠. 자, 신성통상 보겠습니다. 이게 옷을 팔아가지고 지금 거래가 엄청나게 이번에 터졌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그건 어렵다 봐야 돼요. 냉정하게. 이런 거래가 크게 터지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쉬어가는 구간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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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꾸준히 강하다, 강하다, 강하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강했다가 약했다가 강했다가 약했다가 이것이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수렴, 발산, 수렴, 발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박, 엇박, 정박, 엇박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오늘에 대한 거래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죠. 하지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 이후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져서 뭔가를 변화시키는 요인보다는 어느 정도의 오늘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슈가 나왔잖아요. 파우치 필름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보유를 했던, 만약에 여기서 내가 보유를 하고 있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당 부분 쌓이는 자리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비싼 가격대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슈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슈가 생성될 수는 있지만 결국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만 원대가 맥시멈 가격이 저는 될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차라리 추가적인 단기적인 파동 자체는 가능할지언정 연속적인 상승은 전고점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 뭔가에 대한 이슈 부분으로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이미 이슈가 나와버렸죠. 오늘 갤럭시아 컴즈를 잠깐 보시면, 갤럭시아 SM을 보면 우리가 이런 종목이 왜 올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오죠. 뭐라고 뉴스가 나옵니까? 오늘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소식에 검토 소식에 신고가를 갔다. 이 뉴스를 본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걸로 인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돼. 세력들은 밑에서 왜 오를까? 왜 오를까라는 상황에서 주가를 올려왔고, 여기서는 이익 실현이 1차례, 한 차례, 두 차례씩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왜 올랐느냐? 파우치 필름 때문에 올랐다.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냥 그 나온 이슈에 대해서는 재료가 노출됐다고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 주식을 항상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그냥 뉴스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라도 2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